엔비디아의 주가 폭등, AI로 인해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AI의 발전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구리까지 갑자기 호황을 누리게 됐어요. 지금 AI랑 구리가 무슨 관련이지 생각하셨죠? 이건 AI 산업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AI가 발전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챗GPT와 같은 딥러닝 모델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해야 하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다양한 데이터를 아주 많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GPU를 통해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여러 뉴런을 통해서 신호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거죠. 당연히 엄청난 양의 GPU가 필요하겠죠? 챗GPT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약 3만 개가 넘는 GPU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GPU를 만들기 위해 필수인 금속이 바로 구리입니다. GPU 안에는 수천 개의 작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데 그걸 얇은 구리막으로 연결하거든요. 그뿐 아니라 메인보드나 램 등 정말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구리라는 사실. 그런데 AI가 발전하면서 구리가 귀한 대접을 받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전력망 때문인데요. AI 때문에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해졌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몇 년 전부터 전기가 부족해서 큰일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왔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전기차 많이 팔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초 열린 컨퍼런스에서 AI에 대한 제약은 예측 가능하다. 내년이면 모든 칩을 구동할 만큼의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AI를 직접 언급해서 화제가 됐었죠. 실제로 구글 검색에는 평균 0.3W시의 전력이 쓰이는데요. 챗GPT는 무려 10배를 소모한대요. 이건 1회 검색이니까 전 세계 사용자가 계속해서 검색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더 큰 문제는 AI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공부하기 위한 학원에 가야 하거든요. 그 학원이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여기서 데이터를 많이 학습할수록 AI의 성능은 올라가니까 사실상 데이터 센터에 보내 지 않으면 내가 공부 못할 때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 우리 애가 머리는 좋아요처럼 그냥 지식 없는 AI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공부시키려고 봤더니 여기가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력을 모두 합치면 프랑스 전체의 전력 소비량보다 크대요. 더 놀라운 건 이게 2년 전 자료라는 사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6년엔 2022년의 2배 수준인 1000TWh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먼 곳에서 전기를 끌어올 전력 케이블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요. 전기를 만드는 곳과 사용하는 곳의 전압을 맞춰줘야 해서 중간중간 대형 변압기도 꼭 필요한데요. 이 변압기의 핵심 소재가 뭐다? 바로 구리인 거죠. AI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약 138조를 투자해서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라고 발표했어요. 수전 용량은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인 네이버 각세종의 18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사용되는 케이블의 주재료도 구리라는 사실. 그러니까 AI를 만드는데도 구리, AI를 학습시키는데도 구리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맥쿼리 그룹은 2030년 구리 수요가 지금보다 20%나 높아질 걸로 예측을 했고요. JP모건도 2030년까지 AI 때문에 260만 톤의 구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근데 구리가 많이 필요하면 구리를 많이 캐면 되지 않나 싶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구리 광산을 새로 발견해서 금속을 캐내는 데까지는 평균 14년이 걸리고 게다가 지표면에 수익성이 있는 구리 광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종가가 톤당 1만 달러라는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어요. 골드만삭스는 연말 구리 가격이 1만 2천 달러가 될 걸로 예측을 했는데 한편에서는 4만 달러까지 오른다는 전망도 있답니다. 당연히 AI 관련 업체들 주가도 수직 상승했겠죠? 전력주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과 냉각 장비를 만드는 업체까지 주가가 급등했어요. 하지만 그거 거품 아니야? 라며 구리 가격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막상 구리 재고량이 실제로 많이 줄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하이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4월 26일부터 3주 연속 구리 재고는 오히려 증가했었고 중국 재련소들의 구리 생산량도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AI가 핫해질수록 구리도 핫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죠? 안 되겠다. 저 먼저 구리광산 찾으러 가볼게요!